김용영 동국대 북한 학과 교수가 지금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네. 울릉도를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발사 방향 자체가 이제 울릉도 방향이었고, 실제 그 탐착 지점은 울릉도 서북방 167km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사일이 일단 발사될 때는 그 발사 각도에 따라서 실제 거리를 처음부터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울릉도 쪽으로 이제 겨냥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탐착 지점은 167km 떨어진 지점이었기 때문에 네. 울릉도를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심리적 충격을 주는 차원으로 울릉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지만 공해상 울릉도와 가까운 공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례적인 도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이번 도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1일부터 4일까지 지금 아마 대체로 동해상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 F-35B가 지금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또 F-35A 우리 쪽에서 이 전투기들은 다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추진 미국 잠수함인 키웨스트함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데요. 네. 6,000톤급 이 잠수함이 사실상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이번 행동은, 우리,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 비질런스 스톰의 작전 반경을 위축시키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거기에 맞대응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남측과 미국을 또 압박하는 뭐 그런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상당히 그 북한의 강력한 미국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압박 의지를 표현하는 뭐 그런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이 이제 맞대응을 한 이후에 북한이 9.19 합의 네. 위반인 이제 100여 발의 폭격을 가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자,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의 수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이에 하루에 이런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과 또 북한의 두 번에 걸친 그 행동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낮 시간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명백하게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굉장한 북한의 그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북한의 큰 도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한미 당국이 그 맞대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되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 네네. 신중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그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북한의 행동과 한미의 맞대응 이게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게 되면 네. 그 과정에서는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한미의 맞대응의 영역이 지금 공해상 영역이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지금 그 포사격도 우리 육지랄지 또는 우리 해변과 직결된 그런 가까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그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은 상당히 그 한미 당국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네. 또 그런 상호 간의 이런 그 맞대응이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또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북한에 지금부터 북한이 굉장히 상황 자체를 신중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7차 핵실험 네.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전술 핵실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북한의 전술 핵실험이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저는 그 가능성의 영역을 그렇게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북한학과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